여자 연예인 몸매 이상형 월드컵 16강이네요. 좋네요. 네. 네. 누구지? 아 그래도 요즘 가수들 그래도 좀 알아요. 제가 아이돌들을. 아 결국 이구나. 안녕하세요. 프레시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. 자 오늘은 뭘 할 거죠? 원장님 혹시 이상형 월드컵 해본 적 있으세요? 예전에 한번 그런 컨텐츠 비슷한 거만 찍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저희는 패드로 진행을 네. 해볼 거예요. 네 일단 네, 전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네. 좀 어렵던데 몸매 관련되는 건가요 오늘은? 네. 아 이거 예 이거 좋네요 네. 오늘. 여자 연예인 몸매 이상형 월드컵 16강이네요. 르세라핌의 허윤진 씨와 그리고 아 이분 스트리머죠. 고말숙 씨. 그냥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고말숙 씨가 몸매는 전부 다 날씬하시고 아이돌이고 뭐 스트리머이시고 그래서 등살도 없고 다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고말숙 씨가 조금 글래머러스한 예 볼륨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몸매가 예뻐 보이는 느낌이 좀 있네요. 르세라핌의 카즈아님 합니다. 카즈아 그리고 송지욱.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 카즈아님의 얼굴이 진짜 아, 이쁘시더라고요. 이렇게 아무래도 몸매라는 것만 보면은 사실 카즈아님 날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역시나 좀 볼륨감 있고 웨이브가 좀 있으신 송지효님이 성공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 강혜원 그 다음에 또 르세라핌이네요. 르세라핌 누구지? 르세라핌의 김채원님. 김채원 아 그래도 요즘 가수들 그래도 좀 알아요. 제가 아이돌들을 에이핑크 오하영 그리고 아이브의 이선님. 이거 쉽지 않은데? 쉽지 않은데 오하영님이 인사를 해주셨어요. 예전에 모모랜드 연우 그리고 조부아님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우님이 몸매가 좋은 걸로 이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고 하기는 한데 조보아님을 봤을 때 날씬도 하지만 군살도 없으면서 전체적인 볼륨이나 아니면은 비율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. 얼굴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보아님이 여기서는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배우님이시니까 그죠? 네. 또 몸매하면 또 항상 나오는 AOA 서련이 있으시기 때문에 옆에 뭐 다른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서련님이 일단 이걸 안 꼽을 수가 없다. 이거 있잖아 이거 그지? 김연아 그리고 레드벨벳 슬기. 아 이것도 체계적인 운동을 하시고 달 관리를 하셨던 그런 몸매이기 때문에 김연아님이 그래도 레드벨벳이지만 좀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김유정, 설이나. 김유정 배우도 되게 많이 이제 성숙해졌다 그지?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몸통이랑 뭐 여러가지 비율들을 보는데 김유정님이 몸통에 비해서 팔이 조금은 약간은 굵어 보이는 느낌도 있으시고 옆에 설이나님은 밸런스가 잘 잡힌 몸매 비율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설이나님으로 자 르세라핌 김채원 에이핑크 오하영 설이나 고말숙. 아 이것도 어렵다. 드레스 입고 있는데 워낙 관리가 잘 되시고 배우님이시다 보니까 설이나님이 일단은 몸매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. 김연아 AOA 설연. 어떻게 하지? 물론 다 뛰어나신 그 몸매와 이 관리를 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설현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거든. 김연아님은 물론 다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몸매를 가졌지만 설현이 몸매가 잘 표현하게끔 지금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현을 택하겠습니다. 홍지호, 조부아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부아님. 예. 네. 4강인데. 네. 설이나와 설현 두 설이네 두 설.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누구 할래? 설현 어쩔 수 없다. 나도 뭐 눈이 갈 수밖에 없어. 이거는 맞아요.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사랑을 하고 온 광고판을 다 휩쓸었겠지. 조부아 오하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. 결승전인데 저는 이상형. 이상형. 아니 이거는 사실 그런가? 나는 이게 환자분들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분들이나 동양 분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서양인들이나 굉장히 선호하는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
설현 씨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이 다들 원하는 워너비의 몸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. 그래서 오하영 씨는 정말 글래머러스하고 굉장히 쭉쭉 먹고 시원시원한 굉장히 굴곡 있는 멋진 몸매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, 설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씬하고 스키니하면서 비율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, 내 이상형을 따지자면 나는 그래도 지방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좀 스키니한 게 좋으니까 설현 씨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결국은 설현이구나. 뭐 이제 끝난 게 아니라고 이게. 나는 이거 한참 했는데 와 이거 가 나오네. 예전에 유행했었잖아요. 아, 몰라. 못 봤어. 미안해. 내가 요즘에는 많이 못 봐가지고.